안녕하세요. 근소원 햄찌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패드로 조금 더 긴 영상을 제작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영상 크기 1920x1080으로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최대 레이어 개수가 254라고 뜹니다. 기기에 따라 최대 레이어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0장을 그린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는데 긴 영상을 제작하기엔 부족하죠. 24프레임의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24장이 1초니까요. 열심히 작업하다 보니 레이어 개수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뜨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영상을 제작하려면 기획을 해야겠죠. 콘티, 스토리보드, 애니메틱, 레이아웃, 디테일, 완성 등 단계가 꽤 많은데요.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명확히 전달해야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혼자 해보는 단계잖아요. 나만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그려주면 됩니다. 두리번거리며 복도를 걷는다. 이것도 꽤 상세하게 그린 거고요. 졸라맨으로 그려도 됩니다. 애니메이팅을 시작하기 전에 레이아웃을 그려봤는데요. 총 5컷으로 복도를 걷다가 멈추고 열쇠를 꺼내들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프로 크리에이터에서 작업할 때는 동작, 캔버스, 페이지 보조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각 그룹마다 한 장씩 넘겨가며 영상 흐름을 스케치합니다. 자, LC를 보면 이 스케치는 5컷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씬인데요. 컷은 영상 조각, 씬은 영상 조각인 컷을 공간에 따라 모아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컷이며 씬이며 영상 단위를 말하느냐 싶을 텐데요. 이 단위로 프로크리에이터 파일을 정리해가며 긴 영상을 만들 준비를 할 겁니다. 움직임도 넣어야 하는데 이 캔버스에서 모두 작업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어요. 레이어가 많이 부족하겠죠? 먼저 갤러리로 나갑니다. 레이아웃 캔버스를 복제해줍니다. 분명 헷갈릴 거예요. 바로바로 이름을 변경해줍니다. 컷 단위로 나눠줄 건데요. 컷 01 적어주고 캔버스를 열어줍니다. 1번 컷을 빼고 나머지를 삭제합니다. 여기서부터 움직임을 그려나가면 되겠죠? 페이지 보조를 꺼주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배경을 그룹에서 꺼내서 전경으로 해주는 등 레이어를 정리하면서 표현하고 싶은 움직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작은 팁인데요. 동작 캔버스 정보 레이어 탭을 보시면 최대 레이어, 사용 중인 레이어, 더 세부적으로 보면 그룹화, 클리핑 마스크도 레이어 개수에 포함되므로 레이어를 정리하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파일을 저장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